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에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고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에게 선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주의 손길로 만져주시어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 나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를 세우는 사랑과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님이 잠시 집을 비울 때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외출할까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외출하시나요? 보통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저녁 차려놨으니까 밥 꼭 먹어. 밥 먹고 설거지할 그릇들은 물에 담가두고 게임 한 시간만 해. 그리고 방 정리도 하고 엄마 금방 다녀올 거야. 이러한 말씀들을 자주 하시나요? 제가 이러한 말들을 잘 아는 이유는 제가 들었던 모든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혼자 두기에 어린 자녀와 잠시 떨어진다는 것 굉장히 불안합니다. 안심이 되지 않죠. 그래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게 되곤 하죠. 그럼 잠깐 동안 외출할 때 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과 오랜 기간 집을 비우게 될 때 혹은 자녀들이 수학여행으로 많은 시간 집을 떠날 때에 엄마들의 마음이 어떻게 다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잔소리의 농도를 보아야 합니다. 아이와 떨어지는 시간 그리고 그 잔소리의 농도는요, 비례합니다. 즉, 아이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수록 잔소리의 농도 또한 깊어지죠. 저희 부모님만 그러셨던 건 아니겠죠?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요, 작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곁에서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던 바울이요, 인사를 하고 떠나는 장면을 우리가 말미에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사역을 하였습니다.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바울은요, 이제 그곳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었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에게 있던 이 재물일까요? 앉아있던 그 사람의 그 자리에 있던 명예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통해 임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사라질까봐 그것이 걱정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말미, 이 작별 인사를 건네는 이 장면에서는요, 우리가 작별 인사하는 장면만 집중해서 보면 안 되고요, 이 말씀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 전체는요, 사실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세워진 장로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씀입니다. 28절을요,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마치 목자가 양떼를 다른 이에게 맡기는 듯한 이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양육한 성도를요, 이 양떼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두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들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권면하지도 당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거짓 목자는요, 자신의 양떼가 해를 당하거나 먹지 못할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배를 채우는 생각만 할 테죠. 참된 목자만이 진정 자신의 양떼를 그 사랑하는 목자만이 정말 그 양떼를 위하여서 지키고요, 보호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성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혹여 이 일이 가운데에서 피해를 입을까봐 그들을 권면하였고요, 가르쳤고요, 훈계하였습니다. 자식에게 부모가 잔소리를 하는 것은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잔소리하지 않는 이 부모는 진정 자기 자식을 위하지 않는 부모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한 이를 인도해 주는 것은요, 부모로서 당연한 역할입니다. 바울은 이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였지만요, 마음이 그렇게 놓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을 대신해 감독자로 세워지는 이 장로들에게요,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의 마음 가운데 느껴졌던 두 가지 마음 중에 첫 번째는 사랑이었고요,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보통 자신이 이 일구어 놓은 것을 두고 떠날 때 첫 번째로 드는 마음은요,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위하는 마음보다는 그것이 망가질까봐 염려하는 마음부터 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농사하는 분들이요, 자신의 밭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을까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요, 자신의 밭을 다른 이에게 맡기지 않으시죠. 다른 이의 손길이 닿았을 때 그것이 망가질까봐 염려하는 것입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도 이렇게 농사를 아직도 하고 계시는데 꼭 자신의 밭에 있어서 자신이 일을 해야 한다는 그 생각이 강하게 여기 이 마음 가운데 있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바울에게서는 그런 마음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이 세워둔 공동체가 망가질까봐, 자신이 그려놓은 이 작품이 훼손될까봐 그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것을 쌓으려고도요 노력하지 않죠. 자신의 이름을 남겨두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에베소에 거하는 이 성도들이요, 이 이리로 인하여서 무너질까봐, 하나님과 그 말씀 가운데 떠나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29절,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9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자신이 떠난 뒤에 그 자신에게 맡겨졌던 그 양떼를요, 이 장로들에게 맡길 텐데 그 가운데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올 것을요,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32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한 말, 자신의 규율, 자신이 세울 질서를 그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을요, 그들 손에 쥐어주죠. 바울은 자신의 의로, 자신의 노력으로 이 공동체를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과 주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만 드러나길 원했죠.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아끼지 않고 그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고, 그래서 때로는 화도 내시고 훈계하기도 하시죠. 많은 이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혼내시는 예수님을 보고요, 오해합니다.
예수님은 약자들 편에만 서시고 바리새인이나 이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싫어하시는구나. 아,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시고 그냥 죄인으로만 보시는구나.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 또한 동일하게 사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요, 그들을 혼내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찔림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던 그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못 박아 이렇게 죽인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바울도요, 동일한 사랑으로 자신들의 양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러한 사랑과 겸손의 이 마음이 있다면요,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세워질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됩니다. 바울의 마음을 하나의 말씀으로 대변한다면요, 저는 이 말씀을 꼽고 싶은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받은 바울과 함께했던 성도들은 어떠했을까요? 마지막 인사를 하며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 바울을 보면서요, 그를 떠나보내는 이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37장 37절 38절의 말씀입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모든 성도가 크게 울고 바울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면서요, 한국까지 그를 따라가 인사하는 장면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의미를 크게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죠. 바로 그것은요, 바울과 성도들이 서로 인사하며 작별을 고하듯이 사랑하는 이들의 곁을 떠나게 될 때 사람과 공동체에 대한 의미를요, 다시금 곱씹게 됩니다.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집에서 몇 개월간 지낸 후에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요, 11월 말쯤에 인천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23살의 나이였습니다. 떠나는 당일에 짐을 싸고 준비를 다 마친 후에 차를 타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에게 아들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셨고 저는 아버지의 기도를 받은 후에 차에 올랐죠. 그런데 저는요,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에게서 완전히 독립하여 그 곁을 떠나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이었던 그 어머니와 아버지 손길에서 떠나오면서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부유하지 않았고 목회하시는 부모님 아래에서 누리는 것보다는 인내하는 것이 더 많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의 기도를 받고 차에 올라 인천으로 올라오는 그 차 안에서 저는 펑펑 울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따뜻한 손길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올라오는 것은요, 가방 하나였습니다. 그런데요, 차 안은요, 갖가지 많은 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불부터 시작해서요, 이 단칸방에 혼자 살아야 될 때 필요한 것들을요, 이 부모님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다 채워주셨던 것이죠.
차 안은요, 제가 앉아 있었던 그 자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빼곡히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 사랑을요, 그제서야 저는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된 것이죠. 저는 그 사랑을 아직도 이 마음 가운데 품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워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은요, 재물이 아닙니다. 물질 때문이 아닙니다. 좋은 자리, 좋은 집이 있어서 그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 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따라오는 것이 겸손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움받는 존재인 것이죠.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를요, 귀중히 여기는 우리 모든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언젠가 작별을 고할 때에 나를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떠올릴 수 있는 그한 사람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을 수 있는 주의 자녀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다 같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